내가 나가 있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? 아니 뭐 상관없어요. 뭐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? 화장실. 화장실은 그래도 각자 있긴 한데 창문이 그래도 있네. 5,500이라고 하셨죠? 전세 5,500이고 버팀목이 되면 뭐 중소기업 대출도 되고 건물이 꺾여 있어서 여기가 좀 꺾여 있구나. 네. 우리 치수만 한번 재볼게. 3m. 이렇게는 큰데 아 이렇게가 좋구나. 2m 30. 딱 진짜 5,500 한 6,000 7,000으로는 안 나갈 것 같고 딱 짐 적은 사람 옷장 하나 있고. 이걸 어떻게 찍어야 나려나? 왜 잘하네. 방이 크지는 않은데 한 2년차 신축급이고 위치는 신림역에서 도보 한 10분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중소기업 대출은 이율이 워낙 낮아서 아마 한 1억 정도씩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청년 맞춤 그 대출은 이율이 세니까 그런 분들이 한 5,500짜리 찾으면은 뭐 짐이 적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5,500에 관리비 어떻게 돼요? 6만원이요. 6만원에 전기가스 별도입니다. 수도까지 포함되어 있을 거고 당연히.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사는 협의. 재생 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